네, 오늘 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은 오늘 새벽까지만 놓고 보면은 참 좋았는데 오늘 밤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뭐 롤러코스터여서요. 오늘 밤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지난밤 미국장은 좋았는데 한국 시장은 참 어려운 그런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좀 다시 살아나기를 좀 바라고요. 지난밤에 에너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조치 발표하면서 석유 관련주들 급등을 했고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가지고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기업들이 6%대, 써놓고는 8%대나 급등을 했습니다. 쉐브론 같은 기업들도 4%대 급등했고요. 뭔가 이렇게 좀 정책이 주식시장하고 바로바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 굉장히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산업별로 보면은 자동차 산업이 테슬라가 이제 700불 회복하면서 8%대의 섹터별로 다 가장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에너지 장비,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4%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디어 쪽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항공 산업들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리비안이 10%대 반등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계 전기차 관련주도 특히 상승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낙폭이 컸었던 중소형 성장주들이죠. 이 성장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로블록스라든가 코인베이스 같은 지난주 하락이 좀 컸던 종목들이 하락을 메우는 그런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장형 기술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미국 상원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하고 전체적인 선물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이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정치적인 공방이 좀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과거에 이제 제네 옐런 지금 재무장관도 이제 파월 의장을 할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 뭐어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제 강한 어조로 이제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약간 좀 불안감이 형성되는 그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조금 불안한,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밤의 상승이 생각보다는 사실 좀 약했어요. 뭔가 이렇게 강력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수준에서 이게 시장이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약세장 내에서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물 시장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좀 메시지를 좀 준다 그러면은 또 시장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모기지 금리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5.6%대로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기가 고점이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를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보면은 뉴욕의 가스, 자동차용 휘발유 가격이 지난번보다 지금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5달러 선에 딱 갤런당 5달러 선에 걸려 있는데 요게 이제 다시 4달러대로 내려가면은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도 이제 같이 좀 내려가 주면은 지난번에 두 지수가 이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내려가 주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누그러지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건 이제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는데 이제 이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2019년도 고점 수준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2019년도 고점 수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 데이터도 지금 내려가는 추세가 아마도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겠나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밤에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뭐 주문을 기존에 해놓은 주문을 취소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디스카운트를 좀 한다라든가 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고를 줄이겠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률도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매 판매 쪽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장에 대한 얘기, 이제 하룻밤 올랐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완전히 반등의 신호가 V자형 급반등 패턴으로 올라간다. 뭐 앞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20%를 금방 회복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은 나오지 않다라는 거를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던 거가 있는데 S&P 500 기준으로 경기 침체가 흘러가면서 약세장이 3,50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어떤 경고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전략적으로 50% 비중까지는 지난주에 매수를 하자. 그리고 성장주 쪽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해서 드렸는데 앞으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조금 오른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좀 안정되게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은 이 어려운 시장을 좀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지담 뉴욕장에서 20% 넘게 뛰어 올랐다고 설명 주셨던 소렌토 테라퓨틱스 같은 종목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는 공부를 했고 눈여겨봤었거든요. 단막에 이렇게 막 튀어 오르면서 또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다니 요즘 같은 시장에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작가님의 종목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암 세포를 죽이는 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그 바이오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FDA 쪽에서 이제 3상 시험을 승인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한 100%씩 며칠 사이 뛰어오르는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엑셀리시스라는 회사입니다. 암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 2년 전만 해도 개발 회사였어요. 2020년도만 하더라도 개발 회사였는데 2021년도에 정확하게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판매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그 판매를 앞두고 매출이 올라가는 어떤 성장 기업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한 네 가지 약물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신장암에 쓰이는 약물하고요. 그리고 간암에 쓰이고 있는 약물. 그리고 그 갑상선암에 쓰이고 있는 약물. 여기 관련해가지고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이제 그 캄보메틱스라는 약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면역 치료나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더 많이 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그뿐만 아니라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 어떤 그 로열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분기 동안에 2022년도 1분기 동안에 2,700만 달러의 로열티 수익을 얻어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 1분기 동안에 4,570만 달러의 전체적인 서비스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이 제품을 판매하는, 약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고수익의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20달러 밑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2월 달에 봤어요. 2월 달에 봐가지고 20% 이상 조금 올라가다가 시장에서 좀 흔들리고 이러니까 이제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그때 가격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60억 불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목표가를 27달러 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25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은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 구조로 보면은 지금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1분기의 순이익을 21센트를 보고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섰고요. 매출도 지금 3억 5,590만 달러로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한 8천만 달러 이상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2천만 달러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가 지난번에 조금 하락한 면도 있었고요. 하지만 2022년도 전체 매출을 봤을 때 15억 2,500만 달러에서 한 16억 2,5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도 한 10% 이상 또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현금이 얼마냐, 자그마치 7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로열티 수익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이 회사의 차트 보시면 제가 좀 장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일부러 장기 차트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회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개발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제품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팔리기, 제대로 팔리기 직전에 지금이 좀 잠재적으로 어떤 그 내공을 쌓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2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차트 자체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27달러 50센트를 잡지만은 아래쪽에 손절 매가는 16달러 85센트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앞으로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입니다. 지난 뭐 1, 2년간의 박스를 딱 형성을 했을 때 거의 상단 부분 즈음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거기 도달되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올려다 볼지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리시스라는 기업 저희 점검을 해봤네요.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스트레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참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오늘만큼 또 힘든 날도 없었네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어느덧 아직도 주 중반입니다. 아직 한 이틀 정도의 주 일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마지막까지 힘내보시죠. 저희 마감 스트레이트와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